교사는 어떤 학습자냐? 청각 학습자죠. 그러니까 교사는 어떻게든 말을 잘해서 애들한테 이걸 전달할 것인가만 연구한단 말이야. 청각 학습자라. 근데 애들은 이렇지 않아요. 시각 학습자가 40%, 신체 학습자가 40%.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치는 거예요. 뭘 좀 보여주지 좀 제발. 그걸 말로 다 해. 시각 학습자들은 괴로운 거예요. 어떻게 40분을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하니? 하다못해 건빵이라도 주지. 저는 학습지를 하고 나면 애들에게 나와서 건빵 두 개씩을 먹여요. 이거는 특히 ADHD 학생들을 위한 배려입니다. ADHD 학생들은 15분 이상을 앉아있을 수 없어요. 그래서 나와서 이걸 두 개 먹으면 한참 씹어야 돼요. 1분 안에 먹기 힘듭니다. 그 유튜브 영상에서 ADHD를 검색해보면 미국의 전문의들은 ADHD 아이들은 껌을 씹어먹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. 그래야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. 건빵도